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을 읽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실의 여야 의정 협의체 제안 진정성에 의구심이 듭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의료 대란의 핵심 원인인 의사정원 문제 해결에 만약 진정성이 있다면 굳이 야당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 여당이 해결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야당 없이도 정책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신들이 직접 결정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해서 지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먼저 여야 의정 협의체 제안을 하였습니다. 야당으로서는 정부 정책 결정권자가 아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정부 여당에게 정부 정책 변경을 위해서는 야당이 협조할 테니 여야 협의체 구성이라도 하자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정은 정책 결정 권한이 있는 정부 여당이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굳이 한동훈 대표가 야당에게 여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라고 다시 그대로 역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새로운 제안인 것처럼 생색을 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들이 의료 대란을 해결할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자신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의료 대란은 정부가, 해결은 민주당이 해라, 그런 속셈이 아닌 건지 묻고 싶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야당을 끌어당겨서 책임 떠넘기식 물귀신 작전 하지 말고 집권 여당 대표다운 권한과 책임감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진정성 있는 의료 대란 해결 담판에 나서기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의 노림수 결국 야당 개멸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전임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노골적인 야당 개멸 노림수가 점입 가경입니다. 어제 평산마을에서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두 분이 현재 검찰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 보복 수단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라면서 개탄하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임기 내내 검찰을 앞세워 야당 탄압과 전 정부 인사 죽이기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사위가 결혼한 자녀에게 생활비에 보태라고 주었던 돈을 장인 장모가 절약을 했으니까 그만큼이 뇌물이다 라는 황당한 논리로 장인인 전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하고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결혼한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태주었던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자녀가 취업을 하면 일단 뇌물죄 혐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는 그런 식이 아닙니까? 검찰은 전임 대통령과 야당 인사들을 향한 표적기획수사의 칼춤을 멈추고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살권수 수사부터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특검입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당사자인 최재형 목사를 배제하고 반쪽짜리 수사심의회를 개최할 때부터 이미 예견되었던 결론입니다. 어이없는 수사 결론에 수사심의의 설계자마저 이제 수심의는 더 이상 국민의 세금을 쓰지 말고 폐지하라라는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2020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의 주인은 국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검찰의 주인이 김건희로 바뀐 겁니까? 윤석열 정권의 모든 결론은 김건희 무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 검찰이
김건희 공화국을 완성시켰습니다. 이제 검찰 스스로 특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으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가열차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한준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어록에 또 하나의 문장이 추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총리와 함께 일궈온 성과들은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년 가까운 임기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일본 총리와 이룬 성과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날로부터 853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 쇠털 같은 많은 날을 허송세월로 보내놓고 가장 의미 있다라고 자평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고작 대일본 마음 외교였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국민을 위한 일은 뭐 하나 제대로 한 일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벌인 일마다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으니 거기에서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대신 일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대단한 업적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도광산을 비롯한 일본의 역사 세탁 행태에 우리 역사를 내어주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 우리 영예를 내어주고 작년엔 일본 군함의 독도 인근 해상까지 내어줬습니다. 죽이 맞고 마음도 맞는 죽마고 기시다 총리의 임기 막바지에는 고별 방안의 기회까지 주었으니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따로 없습니다. 이 눈물겨운 두 사람의 우정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의 눈에서는 통 안에 피눈물이 흐릅니다. 남의 눈에서 피 내리면 내 눈에서 고름이 나야 한다는 속담을 윤석열 대통령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장악 상황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으로부터 고발을 당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2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1인 시위를 한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론노조 위원장 등의 불법 시위에 힘을 불어넣는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법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도 못하면서 도대체 무슨 혐의로 고발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야당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발해서라도 이진숙 위원장과 방통위를 방탄하겠다는 것이겠죠. 국민의힘의 행태가 애잔합니다. 명색이 여당이고 공당인 국민의힘이 마치 사당처럼 이진숙 한 사람 감싸느라 괜한 공력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런 행각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에 가담하겠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 와중에 김태규 부위원장 지난 6일 과방위 결산수위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을 찾아서 그 따뜻한 마음을 전하겠다는 의지인가 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중대하고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러 간 것도 아니고 시장 가느라 국회 못 간다는 공무원 정말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이준숙 위원장은 고집불통으로 언론 장악 외길만 걷고 김태규 부위원장은 기행을 일삼고 방통위를 금쪽이라 불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태규 부위원장 탓에 결산소위는 오늘 다시 열립니다. 본인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 고생시키지 말고 결산 심사나 똑바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봉하마을과 평산마을을 찾았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 묘역 앞에서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님 내외 두 분을 뵙는 그 순간에도 검찰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권만 바뀌면 민주 진영을 향해서 칼춤을 추는 검찰 행태 더는 당하고만 있을 못하겠습니다. 더불어민당은 오늘 전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출범합니다. 권력이 과하면 그 또한 죄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새기며 무고한 동지들을 무도한 검찰 권력으로부터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